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현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놓고 친박 호위무사들과 삼성동 사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이 마치 독재정권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체 이탈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한몸 살 궁리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참 나쁜 대통령이었고 탄핵 후 피의자 박근혜의 모습도 참 나쁩니다. 범죄자의 사설 경호원을 자처하고 있는 친박 호위무사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비부터 반납하셔야 할 것입니다. 패족을 면하려고 몸부림칠수록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했던 과거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석고 대제를 하고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통합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치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통합과 화해는 사법적 처벌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고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는 범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